유튜브로 제가 항상 간증을 좀 틀어놓거든요. 예. 그때 하는 이제 자매 간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간증이 뭐였었냐면,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한 함이 나오더라. 예. 예수님 감사함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 아니,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함이 나와?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뭐야 도대체? 나도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이가 아프면 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원망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링크를 제가 보내줬어요, 아내한테. 네, 이거 봐봐. 이렇게 감사, 대단하지 않니? 라고. 네. 근데 임신 중이었는데, 네. 한 자매님이 이렇게 아이가 아플 때, 그렇게 나눠주시는 간증을 듣고 그냥 한마디로 짜증났어요. 그지, 그럴 만해. 왜냐면 아이는 품고 있는데 그냥 상상이 되는데 너무 싫은 그렇지, 거예요. 그래, 뭔지 알것 같아. 막 싫은 거죠, 정말. 근데 그러면서도 아니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나는 하나님 원망할 것 같은데. 싫어 싫어.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갖고 굉장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마더와이즈를 하던 분들한테 이렇게 나눴어요. 저 태교해야 되는데, 그 간증이 계속 떠오른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얘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 전좀 그래요. 집사님들 어떡하죠?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릇만큼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 우리 그릇 그 정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교에나 힘쓰라고. 그냥 그랬는데, 그냥 그 마음이 좀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 저 그냥 종지 그릇이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좀 마음의 어려움과 같이 이렇게 태교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훈이가 태어났고, 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도훈이가 이제 발병을 알게 됐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고 뭐 당연히 이제 건강하게 네. 잘하고 있었으니까 3개월째 생후 3개월이니까 100일 조금 갓 넘었을 때 이제 진료를 보러 동네 소아과를 갔었어요. 근데 그 이제 소아과가 저희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이제 소아과였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약간 편측비대가 있었어요. 약간 왼쪽 오른쪽이 약간 조금 좀 굵기가 조금 달라가지고, 그냥 뭐 당연히 그냥 애들 당연히 이러면서 이제 뭐 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어떤 의심도 없이 그냥 갔는데, 약간 보시더니 큰 병원으로 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서, 왜요? 이렇게 이랬더니,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별일 아니겠지만 가서 그래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속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집 근처 그냥 그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대학병원 시스템이 검사하고 또한달 있다 또 검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가 좀 급해 보이셨었나 봐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검사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차라리 그냥 입원하셔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뭐 초음파 검사하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된 거죠. 생후 3개월 지났는데. 네, 3개월째.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집에서 첫째 이제 밥을 이렇게 아침에 먹여주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저는 뭐가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하는데 울면서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에 저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암이래.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죠. 그렇지. 100일 지난 아기인데. 아유. 안 불러야겠는데. 네. 아니 뭐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제 부랴부랴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가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암이라는 거는 진짜 방송에서만 봤지,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 성인들 얘기로 보면 예, 뭐, 진짜 드라마에서나 봤지, 저희의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고. 근데 되게 좀 위급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네.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일단 좀큰 병원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소문 통해서 이제 서울에 좀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팔병동이었었는데,
그 딱 봤는데 소아암 병동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가 그냥 암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종양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게 종양이 뭐 암인 거라고는 예. 생각 못했었으니까. 근데 왜 여기에 내가 와 있을까? 그냥 그 소아암 병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게 무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밖에서 보고 있는데 다들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머리가 빠지니까 다 이제 환아들이 다 거기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내가 있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봤는데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했던 막 연예인들 사인도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아이들 힘 어이 봉사했던 연예인들 예. 힘내 뭐 이겨낼 거야 막 근데 그냥 그 사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병실 배정을 받았는데 6인실인데 그때 이제 한창 또 코로나도 심할 그래. 때여가지고 다 커튼이 쳐져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정말 그냥 침대 하나에 간이 침대 이렇게 요만한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병실이었고 너무너무 좁은 병실에서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아이가 감기라고 하면은 한 2주 정도 입원해 있다 퇴원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그렇죠. 들었으면은 당연히 뭐 기다릴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데 이건 언제 치료가 끝날지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고 끝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그래. 제가 그냥 내일 뭐 하고 다음 주에 뭐 하고 누구 만나야 돼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이거가 이제 현실이구나 나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인지도 안 됐고 너무너무 경황도 없었었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 이제 그 검사를 하는데 혈관이 없잖아요. 이제 막 3개월 막 갓 지난 애기가. 그러니까 막 그 혈관 찾으려고 이제 막 바늘을 막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그냥 애기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너무 그 멀어져 가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왔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어떻게 하지? 그냥 너무 두려운 마음이 컸었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조직 검사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는 케모포트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글로 이제 항암제가 투여가 되는데 그 수술까지 하고 이제 나왔더라고. 근데 그 정말 환한 아이의 이렇게 배를 봤는데 상처도 너무너무 컸었고 그다음에 막 뭐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가 그냥 울지도 못하더라고. 이게 너무 뭐 그렇지. 고통이 커서 그런지 막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막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침대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달래주고 있었어요. 달래주는데 그냥 온몸이 다 땀으로 그냥 다 범벅이 됐었고 아유 얼마나 진짜 이게 막 말로 설명이 안 되죠. 떠올리기에도 너무 힘든 기억이고 네 진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근데 아무튼 그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이 안고 계속 제가 달려주면서 그냥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이제 수술 잘 끝나고 나왔고 왜냐면 아내는 이제 어쨌든 밖에 있었고 제가 이제 안에서 케어를 했으니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당시 병원을 이렇게 출입을 못 하잖아요. 내 보호자가 이제 한 명밖에 상주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제가 항상 전화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밖에 있는 또 엄마는 얼마나 그 걱정을 애가 탔었을 거예요. 많이 애가 타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환우의 보호자분들은 결과 나올 때까지가 엄청 그 마음이 졸여요.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전이 여부도 이제 그때 알 수 있고 뭐 다 하니까. 근데 아이가 조금 수술이 조금 어려운 부위에 종양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종양이 거의 한 4cm에서 7cm까지 커졌어요. 그 조그만 간에 7cm면 엄청난 크기거든요. 그리고
신장 쪽에도 조금 전이 여부가 좀 관찰이 된다 했을 때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수도 그냥 뭐 몰랐죠. 사기면은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네. 얘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예. 아닌가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신장 쪽에 있는 거는 검사를 좀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 일단 조금 경과를 좀 지켜보자고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뭔가 활동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양성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으니 조금 요건 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좀 해보자. 근데 그때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훈이가 좀 전이 여부도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다. 근데 그때 아내가 되게 의외로 차분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막 호들갑 떨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그 안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했는데 오빠 괜찮아. 도훈이 하나님 지켜주셔. 그냥 우리만 잘하면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알던 제 아내와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네가 여기 있어봤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온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 알았어요. 뭐 도훈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악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예. 뭐 나일론 신자였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었었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주세요, 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세요잖아요.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픈 걸 어떻게 감사해요, 주님. 나는 감사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도 감사를 찾아야 나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는데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은 거예요. 너 뭘 나한테 달라고 하니 이러실까 봐 막 되게 갈등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원인을 찾아요. 부모는 왜? 왜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치. 생겼지? 내가 무슨 잘못 살았나? 아니면 태교할 때 막 너무 막 무거운 걸 막 들었나? 아 그래 우리 남편이 나 무거운 거 들게 했어 하면서 이 분노가 맞아. 갑자기 이제 또 밖으로 막 향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 그냥 성경을 막 무작정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눈먼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 이 아이가 눈이 먼 것은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정말 제 질문이었거든요. 왜냐면 제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에 이건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함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딱 그 말씀을 보는데 제 안에 있던 분노, 화, 억울함 되게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그 감정 것들이 그 도화선이 탁 정말 끊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함. 오케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가 보자. 그러면서 좀 처음으로 막 정말 미칠 것 같았던 그 감정들이 한번 숨이 훅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의 동행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있었으면 저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저도 말씀에 뭐 영성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 과정 중에 처음으로 제가 경험한 건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셨는데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그냥 계속 정말 말씀을 씹어먹는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 그냥 내 생각을 누군가 정말 나쁜 생각이 틈탈 것 같으면 그냥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그 말씀을 정말 씹어 먹으니까 갑자기 모태신앙이었지만 천국이나 영생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너무 늘상 그냥 네, 천국, 네, 네. 영생 뭐 당연히 맞아. 가겠지 너무 당연했던 네, 네.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를 통해 죽음을 직면하게 되니까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이 말씀에서 영생이 마음에 닿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아이 소아암 병동 앞에서 정말 그 문설주에 기도한다라고 예. 정말 그 문을 잡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지하에 점심시간에 가보면 네. 수백 명이 대학병원에는 이렇게 맞죠.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근데 저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저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는데 사람들 얼굴이 회색빛으로 보였고 눈, 코, 입이 없는 그냥 정말 회색. 근데 네.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 예수님 이 안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여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냥 정말 정말 생뚱맞게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데 훅 얼굴이 정말 이렇게 줌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훅 들어오는데 근데 저 사람은 가겠네요. 아, 그게 다 보여요? 아니 그냥 정말 그게 느낌이. 그냥 슉 들어오는데 근데 그러면서 순간 내가 미쳤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왜 이런 맥락 없는 내가 미쳤나? 주님 제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상태가. 오픈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아이는 아픈데 근데 제가 이제 주차타워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날이었어요. 주차타워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차요원이랑 젊은 주차요원이랑 택시기사님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그래서 정말 주차요원이 한 대 이렇게 칠 것 같은 막 분노가 막 그러는데 그 순간 뒤에서 어떤 분이 그 남자분이 그 청년을 확 끌어안더라고요. 근데 그 화가 훅 죽는 게 보이는데 제가 그냥 아 하나님의 자녀가 저거군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저거군요. 왜냐하면 그 싸움을 중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 그만들 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청년을 딱 안았는데 그 청년이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얼굴을 딱 돌았는데 제가 아까 지하에서 봤던 그 사람이? 아 저분은 천국에 가시겠네요 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런 어떤 사인들을 저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놀랍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또 하나님 아 그럼 역시 주님 이런 저는 회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아, 예. 저도 이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왜냐면 제가 말씀이 깊이가 있거나 정말 쌓인 것들이 많았더라면 뭐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야 지금 네 수준에 맞게 보여줄게. 자 봐. 그랬는데도 순간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건 내가 그냥 아유 하나님 좀 이상하죠 제가. 아이가 아프니까 뭐 별개다 보이네요 이랬는데 마지막에 그 분의 어떤 정말 실체 눈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영생이 믿어지니까 아이의 아픈 것이 어느 순간 큰일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천국 갈까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희 아이는 100%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정말 지금 직면한 문제에서 제 문제로 옮겨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 그냥 제가 문제네요. 지금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오빠 우리 애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큰일 난 건 우리야. 우리나 잘하자. 그래서 우리 그 아이는 이야기가 지켜주실 거야. 되게 힘이 됐어요. 애 예, 안에서 예. 아 그래 그러면 그냥 그게 되게 그냥 평소에 제가 알던 아내 권은혜가 아니라 예. 그냥 선포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빠 걱정하지 마. 도훈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되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항암을 4차를 맞고 그다음에 간 제거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암은 2차로 받고 그 안에 정말 뭐 폐혈증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냥 항암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열이 나면은 바로 짐 싸서 또 응급실을 가고 그냥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지금 한 5개월 이상 병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고 오빠 그냥 우리만 잘하면 돼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제가 주님 이 병원에 보내셨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너무나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 통증이 아파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잠을 이게 편하게 못 자요. 그럼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그 맞은편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고 그 초조해야 하는 그 보호자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아 그냥 이곳에 뭔가 주님의 어떤 그 임재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서 아내한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여보 성경책 좀 빨리 여러 권 좀 사놔 그리고 나한테 좀 가져다 줘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그분들한테 좀 전해드렸어요 제가 저 이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좀 많이 안 믿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드리는 분들은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거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시간 나실 때라든지 마음이 이렇게 좀 가실 때 꼭 한번 열어보세요 하고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성경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장난감 보면은 그 찬송 나오는 그 말씀 구절로 해가지고 노래로 만든 그 장난감이 있어요. 버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 그것도 또 줘봐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로 제가 나눠줬어요. 선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항상 아이를 이제 한 8시부터 좀 제가 안고 재워야 되니까 재우면서 피아노 CCM을 좀 틀어놨어요. 근데 아주 좀 방해 안 될 정도로 잔잔하게 그냥 7시부터 좀 틀어놓으면은 되게 삭막하잖아요. 병원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이란 곳이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늘 되게 긴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CCM 노래가 피아노 반주로 창 깔리는데 와 그냥 그 이게 바뀌더라고요. 뭔가 이 병원 안에 있던 이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또 잠도 자고 그날은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셨구나 이 공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포커스가 우리 아이한테 맞춰져 있었다면은 이게 이제 조금 열리면서 그 보호자 다른 아픈 아이들 쪽으로 계속 갔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행했던 것 같아요. 네.